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올리기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장르 소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웅님이 만드신 MG 레드 드래곤의 오버코팅 작품 살펴볼까 합니다. 오버코팅, 프라모델 위에 코팅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건데, 그 위에 뭐 메탈릭 도료부터 해서 뭐 마지막에는 유광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모델 표면 위에만 뭐 한 다섯여섯 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베이스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인 기믹이라든가 이건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리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코팅 작품이다 보니까 이 도색의 상태라든가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이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MG 프레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오버코트 하면은 효과가 크기로 참 아주 좋은 프라모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유광 메탈릭의 느낌이 아주 잘 표현되는 게 느껴지죠. 거기다가 이런 프레임 뒤쪽 다리 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 붉은색의 이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는,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정말 이런 특화된 구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독 이 프레임 시리즈가 도색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이 일반 하얀색 외장도 투톤으로 한쪽은 실버 한쪽은 화이트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네요. 다리 쪽도 마찬가지, 무릎이나 종아리 일부는 실버 톤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화이트 톤으로, 화이트도 그냥 화이트는 아니네요. 메탈릭이었군요. 데칼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 데칼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붙이는데 이런 쪼개진 부분은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붙이고 나니까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혹시 도색된 걸로 보니까 와우, 자세히 보면 또 이게 효과가 장난 아니거든요. 보기 좋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 외장에 사용된 이 실버 톤과 그리고 허리에 사용된 실버 톤이 색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실버길래 그냥 한번 쓱 한번 봤는데 다시 보니까 허리의 도색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색깔도 굉장히 잘 초이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는 재미가 확실히 쏠쏠하군요. 그것과 이런 이 종아리에 들어간 색깔은 전혀 다르죠. 머리도 그냥 조립했으면은 스티커가 붙을 부분들 이 내부 있죠? 여기도 다 도색을 하셨습니다. 실버 톤으로 마찬가지. 그리고 양 옆으로는 이제 먹선을 넣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요런 것도 고생하셨을 텐데. 와우. 지금 보니까 어깨 뒤쪽 내부도 도색이 따로 되어 있군요. 실버로 내부도 역시 되어 있습니다. 먹선을 넣으신 건가 싶은데, 일단은 그림자 져가지고 되게 내부 표현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보기 좋네요. 플라이트 유닛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칼레드 버프를 좀 빼고 봅시다. 이쪽 역시 본체와 마찬가지로 도색이 되어 있고, 이런 실린더 같은 프레임 부분에는 이쪽도, 이쪽도 투톤 크롬으로 되어 있네요. 한쪽은 좀 어두운 그런 색깔로 되어 있고, 실린더 부분 중앙 부분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 요런 세밀한 표현 같은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덕트 쪽, 이게 좀 빠질 건데 그림자 져서 안 보이길래 살짝 한번 빼봤습니다. 일단은 내부 덕트라던가 이런 포인트들도 전부 다 내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예 그냥 실버로 제대로 도색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도 다 하나하나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겉부분도 오버코팅. 역시 광택. 칼레드 볼프 같은 경우도 애초에 이거는 제품 자체가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내부 도색하는 거 아니면은 부품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칼날의 메탈릭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빨간색 라인도 마찬가지, 본체와 같은 색상을 하고 있죠. 이거 포인트 되게 크다. 와, 되게 반짝이네. 이 중앙 부분도 빨간색으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도색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건메탈 계통으로 도색되어 있지만 앞쪽은 또 실버 계통으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런 안쪽도 되게, 이거 먹선 넣을 때도 힘들었는데 도색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손잡이 쪽이나 이런 쪽도 다 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고, 요런 내부 도색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옮기면 라이플. 느낌 좋습니다. 색깔이 이뻐서 그런지 특히나 이 빨간 색깔 포인트들이 정말 좋네요. 저는 소드 모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다란 형태의 칼레드복 역시 색깔도 이쁘니까 아주 좋네요. 사용 무장들도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아, 광택 잔화입니다. 와, 쉴드 광택. 와우. 가베라 스트레이트 역시 도색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허리 조인트 같은 것도 포인트 도색이 더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 외에는 빨간색, 그리고 금색. 역시 가베라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만 정말 이뻐도 야, 검집 맛 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독자 웅님이 직접 제작하신 MG 레드 드래곤 오버코팅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이 오버코팅이라는 도색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한데 어지간한 건담 프라모델에는 거의 다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작업하시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죠. 잘 봤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다시 한번 웅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바보씨!